나의 연애 필살기를 한 분씩 읽어드릴게요. 안은미님 주셨습니다. 부산에선 오빠야, 오빠야 이거 맞나요? 오빠야, 오빠야 이거 아니에요? 오빠야, 맞아 오빠야 하면 예.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교 플러스 귀여움을 이제 어필하신다는 거죠, 이분은.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유명해서 오빠야 이 노래가 있잖아요. 윤승욱님. 저는 목소리가 김동률입니다. 와, 여기서 끝났다 그냥. 여기서 그냥 끝. 예. 네, 노래방만 가면 여자들이 김동률 노래 불러달라고 난리예요. 지금 와이프도 김동률에 감사로 오셨고요. 오. 네, 감사 결혼식 불러서 이제 네, 불러서 여자친구가 된 거예요. 예. 네. 아, 지금 이제 와이프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죠. 예. 심지어 결혼식 축가도 김동률의 감사를 불렀습니다. 이게 제 필살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이제 그 노래 잘하는 분들하고 있어서 이걸 잘못 느끼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자리에 가면 노래를 잘하는 게 정말 큰그 어필, 이런 게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직업적인 분들하고만 계시니까 이제 맞아요, 그걸 잘 맞아요. 모르고 맞아요. 살 때가 많은데. 맞아요. 아, 어떻게 신우 씨 한 두 소절 뭐 가능한 노래? 뭐 김동률 선배님 노래. 김동률 씨 거면 더 좋죠. 카메라 보시고. 뭐가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 내게 은혜는 하기 싫은 말 사랑해요 나는 하고 싶은 말 하지만 나도 모르게 늘 혼자 있을 때 항상 내 입에서 맴도는 그 말 사랑한다는 말 내게 눈으로 하고 싶은 말 사랑해 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 이 정도입니다. 이게 무반주예요. 너무 행복하네. 가사를 처음에 절어가지고 뜬뜬해질 뻔했습니다. 라라라라라 좋았어요. 정말 이건 필살기네. 신우 씨 인정. 감사합니다.